사연이 처음은 아니시죠? 들어가는 시점은 사인하시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대고 말하면 되네. 안녕하세요. 뜨개질 영상 크리에이터 김대리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 안녕하세요. 뜨개질 영상 크리에이터 김대리입니다. 뜨개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차근차근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초를 숙지한 후에 차근차근 하다 보면 결국에 저만의 완성품을 손에 쥐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배우는 속도가 다르면 차근차근 하다 보면 결국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죠.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할 때 뜨개질의 교훈인 차근차근을 떠올려주세요. 차근차근 다시 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투리실 특집이잖아요. 지금 제가 코튼텐 자투리실이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코튼텐 가방을 이렇게 배색해서 다 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긴문으로 가방 주문 받고 하나씩 열심히 뜨다가 실이 이렇게 진짜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지금 요게 216g이거든요? 그러면은 코튼텐 한불보다 양이 적은 거여가지고 좀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게 만드는 그 팁 알려드릴게요. 팁이 아니라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인데 코튼텐 실 한 볼로 모자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한 볼로 뜨고 항상 실이 남아가지고 모자른 분들도 계셔서 제가 작게 만드는데 크기는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한 단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규칙으로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9단이 아니라 8단만 뜹니다.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8단만 뜨고, 그 다음에 쭉 올려주면은 실을 덜 쓰고, 그리고 조금 작게 뜰 수 있는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티는 안 나요. 그 원래 사이즈랑. 자, 8단 뜨고, 지금 빼뜨기까지 해준 상태고, 실을 잘라줍니다. 저희 9단 뜨고 나서 실 자르고 옆면 뜨는 거랑 방법이 똑같아요. 자,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자른 부분 옆에서 코너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또 새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옆면으로 갈 거고 그럼 옆면 갈 때 공식이 좀 다를 거잖아요. 자, 원래 저희가 코너 부분 뜨고 줄임하고 코너 사이에 6코를 뜨고 그 다음에 줄임, 1코, 줄임, 6코, 코너 부분 이렇게 떴거든요. 근데 한 단 줄였으니까 6코가 아니라 5코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코너 부분부터 일단은 뜨고 코너 부분 하나 이렇게 떴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6코를 가고 줄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단 줄였으니까 5코만 갈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뜬 다음에 2코 줄여서 뜰 거예요. 자, 2코 줄여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되게 불편하다. 자, 너무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코너 부분 짧은뜨기 사슬둘 짧은뜨기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두 코는 모아서 뜰 거예요. 자, 다음 두 코는 모아서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실 잘라준 부분 이렇게 만날 거고 저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한 코 짧은뜨기랑 모아서 뜨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라준 부분은 이만큼이 코 하나라고 치는 거고 자, 여기 빼뜨기 해준 부분 자, 여기가 이렇게 크게 한 코고 여기 중간에 자, 모아 떴으면 한 코는 그냥 일반 짧은뜨기로 뜨고 그 다음 또 두 코 모아서 뜰 건데 여기랑 여기 모아서 떠줍니다. 자, 이 꼬리실 감싸가면서 같이 뜰 거고 요거랑
다음 코 같이 모아서 뜨고 그 다음에 또 다섯 코 가고 이제 코너 부분 만나겠죠? 자, 그러면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맞죠? 자, 이렇게 규칙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을 줄이면 중간에 그 코너 부분과 줄임 부분 사이에 있는 코수가 한 코가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제 동영상에서는 중간에 여섯 코 떴지만 지금은 한 단 줄였으니까 다섯 코만 뜨는 거고 바닥에서 한 단 더 줄이면 중간에 네 코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늘리는 것도 규칙이 똑같아요. 자, 바닥을 아홉 단이 아니라 열 단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한 단이 늘어난 거잖아요. 한 단이 늘어났으니까 중간에 있는 코가 여섯 코가 아니라 일곱 코 떠지겠죠? 자, 그런 식으로 규칙 늘리는 거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코너 부분 뜨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뜨고 줄임. 자, 지금 코너 부분 뜨고 한 코까지 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줄임. 하나, 둘, 줄임. 그 다음에 중간에 한 코 그냥 뜨고 또 줄이고 두 코 한 번에 줄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는 그냥 뜨고 또 코너 부분.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옆면을 지금 다 떴는데요. 옆면은 7단만 뜨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 8단, 옆면 7단 해서 바닥부터 셌을 때는 15단 될 때까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가방 끈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실이 좀 넉넉하게 남을 것 같아서 가방 끈은 그 20코 할 거예요. 좀 끈 길이 넉넉하게. 하나, 둘, 셋, 넷. 가방 끈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짜잔. 그리고 짜잔. 이거 라벨 다니까 너무 예쁘죠? 이 라벨이 좀 만능인 것 같아요. 어디 달아도 진짜 너무 예쁘죠? 그냥 백화점에 사온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제가 바다가 한 단을 뺐잖아요. 근데 크기가 되게 적당해 보이죠? 오히려 이렇게 작게 뜨는 게 더 나은가? 실은 이만큼 남았습니다. 210g에서 이만큼 남았으니까 대략 200g 초반으로 만든 것 같은데 크기도 나쁘지 않고 앞으로 코튼텐으로 미니스퀘어 뜨시면 아예 바닥을 8단만 뜨고 여기도 높이를 덜 뜬 다음에 실을 애초에 그냥 남겨서 이렇게 자투리 미니스퀘어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라벨 타니까 진짜 너무 귀엽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제가 미니스퀘어 가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제 진짜 실제로 사용하는 가방처럼 들고 다닐 예정입니다. This place got brush. It's everything he's always dreamed of. Thanks for everything you did to help make it happen. Welcome to Les Pieds de Gigi. It's beautiful. 네, 한번 찍기만 좀. 네, 맞아요. 삼성 같은 거네요. 감 좋다. 부르시고 그 다음에 단체로 바로 화이팅!
뭐 이렇게 예쁜 거. 점점 만들면서 자투리실이 모자라지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비슷한 계열의 실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최대한 지금 긴 팔로 완성하려고 하거든요. 팔은 좀 하늘하늘하게 해야겠어요. 아닌가? 근데 지금 붉은 실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는 아직 쓰지도 못했거든요. 이것도 여기 어딘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자투리실을 섞을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뭔가 규칙이 있으면 좀 예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목 둘레랑 여기 어깨 이쪽은 색깔을 맞췄고 중간에도 같은 색깔이 한번 좀 통일성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 의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뜨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자 먼저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뒷판을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앞판을 뜨고 그 다음에 소매를 뜹니다. 다 네모 네모 네모로 이어져 있고요. 처음에 뒷판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앞판, 어깨, 그 다음에 이어서 앞판, 그 다음에 소매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자, 뒷판은 여기 드롭 숄더 스타일이라서 어깨가 좀 넓어요. 그리고 가슴 둘레도 좀 넓게 잡았는데 이 진동 늘림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일자로 쭉 네모 판으로 뜰 거고요. 58cm 되더라고요. 가로 길이가. 그래서 사슬을 58cm 정도 되도록 잡고 한길긴뜨기로 그냥 쭉 이렇게 뜨면 되는데 사슬 자체 길이가 58이 되면은 이게 나중에 너무 커져요. 그래서 대략 53, 5 정도 cm 되도록 잡고 한길긴뜨기로 쭉 뜨시면 됩니다. 몇 코를 잡냐?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자 사람 어깨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도록 잡아주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한길긴뜨기 말고 막 네트 무늬 뽕뽕뽕뽕 있었잖아요. 이거는 한길긴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사슬 반복한 거고 중간중간 이렇게 네트 무늬 넣어주니까 예쁘더라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코를 빼먹어도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괜찮. 그 색을 예쁘게 바꿔가면서 뒷판을 한 장 이렇게 뜹니다. 자, 그 다음에 뒷판을 이렇게 다 떴으면 앞판은 뒷판 어깨 쪽에서 이렇게 코를 또 새로 주워서 뜰 건데요. 그 올리올리 드롭 숄더 그 뜨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어깨 이렇게 뜨고 또 반대편 어깨도 이렇게 뜨고 일자로 쭉 이어서 또 한길긴뜨기를 이어져 내려오는 거고요. 자, 어깨가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가 18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가 58이잖아요. 한쪽에 18cm씩 한길긴뜨기로 떠서 쭉 코를 살짝살짝씩 늘리면서 일자로 쭉 오고 또 여기도 한쪽에서 코를 살짝살짝씩 늘리면서 쭉 오고 한 번에 쭉 이어서, 자 여기는 사슬로 이렇게 이어요. 그 다음에 일자로 쭉 가서 뒷판이랑 동일한 길이 될 때까지 앞판을 한 장 이렇게 또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앞판 하고 뒷판을 여기 옆을 연결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만큼이 소매 구멍으로 파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둘레를 코를 또 주어서 이번에 원통으로 소매를 또 뜨시면 됩니다. 자, 앞판하고 뒷판은 평면뜨기고요. 소매는 원통뜨기로 뜨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색 배합 같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목둘레랑 여기 이쪽 소매 색깔 맞춰주시면 예쁜 것 같고요. 주관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요 색도 또 똑같이 한 번씩 섞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대충 어느 정도 규칙은 좀 생각하고 배색을 하시면은 되게 의도한 것처럼 예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의도를 안 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껏 집에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색상 위주로 자투리실이 많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예쁘게 잘 배색을 해서 떠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022년에 뜬 작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아임낫 레더 배색 가방. 짧은 뜨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2022년에 처음 알게 된 것,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한탄하는 말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튜토리얼 영상 찍을 때 막 되게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지 올해 처음 알아가지고 몇 번 써먹었어요. 그냥 저도 힘들 때 그냥 힘들다고 말하고 여러분들 힘든 것처럼 나도 똑같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본인도 힘들다고 하면 아 이거 그냥 어려운 거구나 싶지 자기 탓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보통 뜨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자기 탓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나는 똥손이라서 안 돼, 아 나는 역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자존감이 조금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 원래 어려워요 이러면은 아 역시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어려운 거구나 하고 위로를 조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에 제일 기뻤던 날, 볼이 엉덩이에서 대왕 피지를 짰을 때. 진짜 대박이죠. 진짜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먹었던 제일 맛있는 음식, 강원도에서 먹은 금천 칼국수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작년에 알았던 또 하나의 저만의 비밀은 제가 칼국수를 좋아한다는 건데요. 저는 제가 칼국수 좋아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바지락 칼국수를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싫다고 맨날 안 먹었는데, 제가 명동 칼국수 그리고 그 공주 칼국수, 그 대전에서 먹는 그 종류의 칼국수가 있거든요. 그거랑 그 샤브샤브 칼국수 있잖아요, 등촌 칼국수. 그거랑 강원도에서 이번에 먹었던 금천 칼국수, 금천 칼국수가 그 피크를 찍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장칼국수 진짜 환장하고. 그리고 2022년에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 엄마가 하셨던 말인데요. 너 브이로그 그냥 찍어 하고 싶은 거 해 라는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이게 진짜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인데, 뭐 위로 같은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저한테 되게 많이 위로가 돼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제 목표는 막살기입니다.